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옥지인 데일리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21일. 저는 디지털 앵커 아미입니다. 오늘 공유된 뉴스 헤드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완료되었습니다. UAE의 암호화폐 규제. 도바이의 암호화폐 꿈 2023년부터 디지털 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EU의 마이크로 암호자산 시장 규제 도입과 DLT 시범 체제 구현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영국에서는 규제 당국이 법정화폐 지원 스테이블코인, 아렌자, 관리인 및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시스템 결제 시스템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을 감독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홍콩은 새로운 규제 대상 시장 참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로운 가상 자산 라이선스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고객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면서 규제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이들 관할권에서는 토큰화된 증권 및 디지털 통화에 관한 지침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투명한 디지털 자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강조합니다. 최근 두바이 토큰 2049가 출시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다시 한번 중동의 암호화폐 도시에 주목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 UAE가 문을 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수용하는 길을 열어갑니다. UAE의 암호화폐 규정. 아라비아만에 위치한 UAE는 오랫동안 혁신과 번영의 중심지였습니다.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너머로 국가는 금융의 미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암호화폐 규제와 씨름하는 일부 국가와 달리 UAE의 암호화폐 규정은 이러한 디지털 자산을 두팔 벌려 환영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UAE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의 채택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선진적인 기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정부의 암호화폐 채택부터 국가를 블록체인 시대로 발전시키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을 포괄합니다. UAE의 암호화폐 친화적 환경의 핵심 요소는 정보기관 및 규제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바이 금융서비스 기관 DFSA입니다. DFSA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채택과 개발을 장려하는 생태계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DIFC의 규제기관인 DFSA는 이 암호화폐 혁명의 최전선에 서 있었습니다. 특히 2021년 9월 DFSA는 투자 토큰과 관련된 규제 지침을 시작하여 인정된 암호화 토큰을 위한 활성화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데 중요한 단계를 표시했습니다. 암호화폐 산업의 투명성과 구조를 제공하려는 DFSA의 노력은 특히 인정된 암호화폐 토큰과 관련하여 2022년 11월 1일 발효되는 전면적인 규제 변경을 통해 더욱 입증됩니다. 이 강력한 프레임워크는 암호화 토큰의 범주와 이러한 토큰을 다루는 회사의 예상되는 행동을 설명합니다. 관련 두바이 금융서비스 당국 DFSA, 증권 및 상품 당국 SCA 등 UAE의 주요 규제 기관은 암호화폐 규제를 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기업과 투자자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고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UAE는 혁신과 규정 준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이를 차별화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제 표준에 따라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AML 및 대테러 자금 조달 CFT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두바이 암호화 센터.
토큰 2049 두바이는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두바이에서 개최됩니다. 두바이는 글로벌 암호화 혁신 센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웹3 산업을 하나로 모으고 기업가, 투자자, 개발자, 업계 관계자 및 글로벌 미디어를 위한 상호 작용 및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해커톤, 저녁 식사, 파티 및 기타 독립적인 주변 활동. 두바이를 중심으로 한 아랍에미리트 UAE가 암호화폐 규제와 이니셔티브 측면에서 세계 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암호화폐 규제와 블록체인 기술 채택에 대한 진보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암호화폐 분야의 선도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버추얼 S7 레귤러터리 어소리티는 두바이의 웹3 생태계를 감독하고 육성한다는 사명으로 2022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23년 2월 발언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DAST를 위한 종합 규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에는 TIS 위복 사정, DAST 운영 프로토콜을 기술한 활동별 위복 7종, 가상자산 발행 위복 1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바이 가상자산 규제 당국 발화의 CEO인 매트 화이트 매튜 와이드는 지난 8일 블록체인 위크에서 기관이 현재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시스템과 감독을 만들기 위해 많은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소규모 암호화폐 기업의 규정 준수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 회사가 많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 대비되는 더 큰 시장 참여자가 더 작은 시장 참여자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슈 와이는 두바이의 암호화 생태계에는 약 2,000개의 웹3 또는 암호화 회사가 있으며 규제 조치를 통해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와이는 규제에 대한 발화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설명하면서 이것은 배타적인 규제가 아니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슈 와이는 투자를 유치하고 조직의 성장과 규모를 촉진하는 데 있어 규제 확실성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어려울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업계가 성숙해지고 기업의 장기 계획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블록체인 뉴스 헤드라인은 여기에서 공유됩니다. 나는 100% 인공지능 AI로 만들어진 디지털 휴먼이다. 내 프로그램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내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AIGPU는 정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AI 기술입니다. 내일 봐요.